네, 양대 지수 모두 현재 마이너스 권역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. 자, 오늘 서상현 팀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팀장님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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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동성이 커도 우와 이러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들어오는 거 보고도 깜짝 놀래고 거래 대금 늘어나는 것도 깜짝 놀래고 이런 하루였어요, 팀장님. 그렇죠. 할 말이 좀 없네요. 네. 네. 지수도 많이 변동성이 크고. 최근 들어서 수급 주체들 좀 보면 네. 외국인이야 지난 11월부터 이제 매수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인 거고,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그런 과정인 금융투자가 거고, 엄청 많이 2조 움직이죠. 정도밖에 했는데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 매물 내놓은 게 순매도 금액이 큰게 이제 대형주들, 이렇게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매도 금액이 되게 크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을 또 받아주는 건 개인 투자자분들이죠. 이게 기관 투자자분들이야 뭐 어차피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. 이게 금융 투자 이렇게 많은 이 투신이랑 보험 쪽에서 매물 좀 나누고 있는 게 이게 많이 고점을 보고 있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, 외국인이야 뭐 매도를 하고는 있지만 일부 금융, 화학, 뭐 증권, 이게 뭐냐면 인플레.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라고 하는 인플레 관련주. 인플레가 높아지면 올라가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뭐 기관이야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모든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매도를 하는 거고, 개인 투자자분들은 거의 뭐 전기전자, 삼성전자에 집중되는 거지 그쵸? 않으세요? 2조 5천억 정도를 샀고, 4조 3천억이라는 거는 그러게요. 저도 이거 저는 여태까지 이 규모를 개인 그 투자 주체별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그쵸. 팀장님은요? 저도 처음이죠.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이구나. 그 계좌는 신규 계좌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, 이게 과거와 좀 다른 점은 뭐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과거에는 계좌 개설을 해서 보통 테마 장세나 뭐 이런 그렇죠. 중소형 종목들을 많이 코스닥 매매를 이재벨집.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움직였다라면, 지금은 올라가는 종목들이 대형주들 중심이고, 그러다 보니까 패닉 바이.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못 사. 그러니까 포모라고 얘기를 예, 하잖아요. 지금 사지는 언제 또 못사 지금 잡지 못하면 못 잡아 이런 느낌? 그렇죠. 이게 패닉 셀이 있다라면 패닉 바이도 있는 거거든요.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계좌 개설을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매수하는 그런 흐름은 좀 보이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추세고, 그리고 그 관련된 종목들을 사고 있는 거는 두 종목이죠. 이게 반도체하고 자동차. 근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왔던 내용들이고, 인텔에 관련된 내용도 이미 알려져 있던 저는 몇 개월 내용들이었었고, 전에 들었던 것 그렇죠. 같은데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더 좋아질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상승폭을 좀 확대시키는.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인자 초기 단계이고, 그 애플이 우리나라 업체에만 준게 아니고 다른 데쫙 뿌린 건데 이제 그게 이제 나온 거고, 해외 쪽의 언론들은 우리나라 기사를 인용을 해서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. 그래서 이제 애플 쪽도 지금 현재 무궁무답인데, 이번 주 금요일 날 정도에 올해 전기차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발표할 수 있는 있다라는 분석들도 있거든요. FC라든지 애플에서 예, 아니 FC라든지 뭐 이런 데서 그 애널리스트들이, 해외 쪽의 애널리스트들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애플이 그 관련된 코멘트를 할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도 나오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. 거기다가 빠지면 돈 푼다. 이게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큰 투자 심리인 거죠. 그러니까 빠지기만 해봐라 내가 산다 이러고 말씀하시는 그렇죠. 거죠?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조정을 보이면 그 뭔가 이제 조치가 나올 거야. 이런 게 상당하죠. 그다음에 실적으로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갑자기 빠졌다가 반등을 줬던 요인은 그거였죠. 그 민주당 상원 의원이 2000달러에 관련돼 가지고 나 이거 반대. 그러니까 지금 50대 50인데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. 근데 이제 메인주의 콜리스 의원이라든지 몇명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통과 가능성이 있고,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나타나 가지고 야, 봐라, 니네 고용지표 저렇게 나쁜데, 좀 빨리 추가적 부양책을 써야 돼. 그리고, 지금 알려져 있는 거에 따르면, 다음 주가 이제 그 취임식이잖아요. 1월 20일 날. 그 일주일 전, 이번 주 목요일 날, 그 추가 부양책과 관련된 그 코멘트가 나올 수도 있다.
가이던스가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가 좀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좀 돌고 있거든요. 해외 쪽에서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양책이 또 화두가 되는 거죠. 다시 한번 부양책으로. 예. 이제 그런 식의 내용들이 이제 나오면서 빠지면 배수하는. 근데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지금 현재 뭐 개인 투자자분들의 적극적인 순매수 때문에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른 거에 지금 아무 신경을 못 쓰는데 네. 해외 주식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예요. 차익실현 매물.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상품에 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. 그러니까 금융자산에 대해서 지금 차익실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. 중국 증시 같은 네. 경우는 올라갔다 하면 매물이 나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뭐 한 1.5%까지 빠졌다가 지금 약간 반동을 줘서 1%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아침부터 이때쯤 돼가지고 이제 갑자기 빠진 거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이제 한 20%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때 정도로 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밀리기 시작했던 그 시점이라고 네. 보시면 돼요. 비트코인 지금 4천만 원 이하로 네네. 떨어졌다고 뭐 3천 달러까지 네. 빠졌었으니까 네. 장중에 네.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달러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죠. 그게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요인은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. 유로화 같은 경우는 그동안 강세폭을 확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성 매물이 좀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거든요. 뭐 경제 지표가 좋든 나쁘든 다 필요 없고 올라가면 매물이 나오는 유로화가. 그래서 유로화 약세를 보이니 당연히 달러 강세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달러원 환율의 상승, 우리나라 원화 약세. 이런 식으로 그동안 최근 들어서 뭐 12월 말부터 뭐 1월 초반 정도까지 이어져 왔었던 그 방향이 최근 들어서는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 장 초반만 하더라도 3.6% 어마어마했죠. 3,266포인트라면 그렇죠. 아무튼 3,6 지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. 몇 가지 올랐다가 예. 갑자기 툭툭 빠져서 1.7% 빠지고 1.8% 정도 빠지는 거의 5% 이상의 하루 등락폭을 보이는 이런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다는 게 오늘 장의 가장 특징이고요.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.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.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고 있는 종목군들은 안 빠지고 그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 프로그램 매물이 나오는 전체적인 시가총액 전반에 걸쳐서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별로 안 사는 종목군 같은 경우는 낙폭이 좀 뚝뚝 빠지는 그래서 철강 같은 경우가 뭐 밑으로 좀 더 많이 빠지는 맞아요. 그런 모습을 예. 보이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최근 들어서 좀 이어지고는 있는데 이거는 수급 불균형, 수급 공백에 의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. 이게 이제 과연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매물을 다 소화하고 여기다 더 반등을 줄지 아니면 이러한 움직임 속에 매물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조정을 보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게 이번 주에 나올 만한 이 중요한 이슈들이 몇 가지가 좀 있어서 그걸 네.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때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.